이 피부 유산균을 통해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사실 그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것이 콜라겐이라는 그 단백질 물질인데요. 애석하게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합성 속도는 떨어지고 또 분해되는 속도는 빨라지면서 콜라겐이 부족해져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아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,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티나제라는 이런 분해 효소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. 네. 그런데 이 피부 유산균이 이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험 쥐에게 자외선을 쬐게 해서 피부 노화를 유도한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피부 유산균을 섭취시켰을 경우 네. 12주 후에 피부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 효소도 적게 분비되고 네. 또 그 주름의 깊이도 옅어졌다고 합니다. 우리가 콜라겐 하는데 콜라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. 합성을 하고 분해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하는 것보다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. 네, 이때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가 콜라겐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프로콜라겐이라는 이 전구체 합성이 원활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져야 콜라겐 합성이 잘 될 텐데 네. 이 인체로부터 얻은 피부 조직 세포에 지금까지 말한 이 피부 유산균 HY7714를 주입하니까 네. 24시간 후에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인 프로콜라겐이라는 이 전구체가 32%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.